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남산에서 성경보기 13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과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 그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유대 땅과 이방인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먼저 유대 땅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순절날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예수께로 돌아왔고요. 또 요한과 함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초대교인들의 이제 모범적인 삶이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온전한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때참 귀감이 됐던 거예요. 또 감동도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칭송을 했다. 칭찬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범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게 되고요.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의 땅 안에는 이러한 성령 임재와 사도들의 전도, 또 초대교인들의 모범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땅, 저 소아시아와 유럽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또 성경에 이제 헬라인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택하신 그릇, 준비된 그릇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던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울이 세 번에 걸쳐서 유럽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됐고요. 그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안수 기도를 해 줘라. 그래서 다시 보게 해 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나니아는 이제 좀 꺼려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인데, 좀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말씀처럼, 아나니아에게 안심을 시키고, 확실하게 이 바울은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게 되죠. 자, 이러한 말씀들을 복음이 어떻게 유대 땅과 이방 땅에 전파가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해 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반 가까이를 기록했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위대한 사도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자,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발달돼 있었던, 번화했던 도시였죠.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돼 있었고요. 또 거기 거주하는 시민들은 어느 수준 이상, 재산으로 봐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봐도 어느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발전된, 발달된 도시에서 또 교육 도시에서 태어났고 또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랐다라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또그 이름은 사울의 이름은 이제 이름 두 개였죠.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 있었고요. 헬라식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부모님이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줬죠. 간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특별히 그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큰 자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울왕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라, 큰 인물이 되라라고 해서 이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지어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큰 자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모님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도 이 아들에게 지어줬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죠. 뜻은 이제 작은 자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이방인들에게 좀 이렇게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주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문이나 혈통적으로 보면 이제 정통 유대인이고 또 사회적인 그 지도자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공동번역의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이 이 지파 사람이었고요. 또 이제 포로기 때에 그 모르드개와 그 에스더 왕비가 이 지파에 속해 있었고 또 포로 귀환 시절에는 유다 지파와 함께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던 정통 유대 지파였죠. 또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이제 스스로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이고요. 또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역시 같은 의미고, 또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제 정통 유대인인 동시에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철저히 율법을 준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도계층에 속해 있었던 또 정치적인 지도계층에 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멜리엘 문하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가말리엘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또 학문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었던 그런 랍비였죠. 율법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거를 이제 묻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어느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 이거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말리엘 문하생이다. 내 스승이 가말리엘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최고였죠. 더 이상 뭐 묻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엘리트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경 번역에는 이제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 번역본은 이제 개역개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공동번역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공동번역은 이제 천주교와 이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했다 해서 이제 공동번역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천주교 성경하고 이 개신교 성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번 통일해 보자 해서 같이 번역한 것을 이제 공동번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사회적인 신분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역시 그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공회원이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원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 국회의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0절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는데
대세상들에게서, 그러니까는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서 고난을 부여받는데, 그 결정은 그 국회의에서, 공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투표를 결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투표를 할수 있던 권한은 국회의원, 공의회의원만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미루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공의원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논란이 되는 것은, 당시 공의원이 되려면 결혼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설은, 그 사도 바울이 이 당시 투표할 때는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개종을 하면서 그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아내에게 찾아가서 기독교로 개종을 권했지만 아내가 찬성하지 않아서 스스로 가정을 버렸다, 아내를 버리고 혼자 됐다, 이런 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바울서신에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뭐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각오가 돼 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 봐서는 아마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버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는 공회원의 자격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자였는데요. 이것도 역시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미국 시민권자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면 함부로 이렇게 건들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29절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여 심문하라 한데,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소동의 원인이 뭔지, 또 사도 바울에게 원인이 있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을 심문해서 한번 권위를 한번 캐보라는 것이죠. 자, 그 백부장에게 천부장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수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가 드러난 죄도 없는데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서 부른 거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제 듣고 가서 청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다, 지금 스스로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놀래서 바울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또 묻는 거죠.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나에게 말해라. 그렇게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묻는 거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어렵게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그렇게 다시 물으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이 천부장이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이 천부장도 두려워할 정도의 이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으로 보나 혈통적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어떤 조건, 사회의 그 인류층, 상류층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다듬으셔서 세계적인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어찌 보면 위대한 사람이었죠. 이런 뛰어난 사람이 과연 어떤 일을 했냐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이제 크게 회심 전의 일과 회심 후의 일로 나뉘는데요. 회심 전과 회심 후의 일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회심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를 보면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박해를 했는데 어떻게 박해를 했다고요? 네, 아주 열심으로 박해했던 핍박자였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때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가요? 유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잡히기만 해봐라. 이제 다 죽었어.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로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는 이제 예수님 믿는 그 도죠. 유대교의 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도 역시 그 박해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놀란 거죠. 성체는 보이지 않고 이제 빛만 보이는 가운데서 소리만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당황한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뭐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볼 때, 회심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또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영원히 열려서 이제 하늘나라를 보는 거죠.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 하니까 더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라는 청년이요? 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회심 전에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어떤 이 죽음으로 내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말씀 하셨죠.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이 스데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겠죠.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이 말을 하고 결국은 잔이라 죽었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이 사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심 이후의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